안에 널어놓은 빨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습도를 올리기 위해 널어둔 빨래 때문이라고요? 남아있는 세제 안에 유기 화합물들이 건조되면서 공기 중으로 방출될 수가 있습니다. 빨래 속 유해 성분들이 배출될 수 있다. 과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빨래를 넣어둔 방과 널지 않은 방의 유해 물질 수치를 측정해 봤습니다. 유해 물질 수치의 기준치는 1 미만으로 나와야 양호하다고 하는데요. 빨래를 넣은 방에서는 위험 수준, 이렇게 널지 않은 방에서는 양호 수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는 식물들도 문제가 될수 치료 있다는데요. 같은 경우가 아토피를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기 정화를 위해 키운 식물이 아토피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분 속에 있는 그 퇴비들을 잘 관리를 못하시면 지금 그 안에 있는 곰팡이나 이제 그런 미생물들이 공기 중으로 부양할 수가 있습니다. 습도를 높이려던 습관이 질환을 유발했던 겁니다. 난방 문제로 자주 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라든가 또는 실내 오염물질이 실내에 고농도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겨울철이라 하더라도 자주 실내를 환기해 주는 것이 실내 건강에